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맨날 이렇게만 어색해서 맨날 이렇게 비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How was your day, everyone? You know, the wind has been blowing like crazy all day long. So, I have to say that it was difficult to deal with. 정말로 빵셌던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시게 불던지 안동이랑 그 다음에 영주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었거든요. 거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뉴스 보니까 일기예보 보이겠네. 뭐 강풍 경보였는가 주의보가 많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내렸었다 하더라고요. 날씨가 참 좀 그래요. 그래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간에, but the good thing is that we only have one day left before this weekend. 오늘 하고 내일만 하면 이제 주말이죠. 그래서 좀 더 힘내셔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many of you guys are in trouble with learning English, with studying English. I know it.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슬럼프를 겪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슬럼프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달갑지 않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인지시켜줄 수 있는 내 방향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et's just try to think it in a positive way.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let's try to make it positive.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얼굴에 묻어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블로그 식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일단 혼자 1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참 나름대로 CEO로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잠깐 썰을 풀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강의도 한 가지 정도만 찍었었어요. 그죠?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갈수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가장 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뭐 아이튠즈라는 곳에다가 이제 팟캐스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또 좀 더 제가 체크를 하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어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감을 놓지 못고 이렇게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한 달이 넘어가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그죠? Back to zero. 딱 이렇게 처음 원래 back to zero.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경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you know everything's gonna be fine. So don't worry about i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please.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표현 스피드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무지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고 내 사고만 시간 가는 줄 몰랐니데. 야, 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 안 오고 앉았노? 야, 미안하다. 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무도 제 방 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Hey, I'm really sorry. I lost track of time. I lost 내 사고만 잊어버렸다. 뭐를요? Track of time. 즉, 시간의 흔적을 이룬 거니까는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죠. 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Let's say that you were so into something that you like so that you lost track of your time.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표현이었고 여러분, 오늘 표현 일단 뭐를 준비했냐면 오늘 표현도 그 Easy English라는 그 책, 그 EBS 교재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하다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따와봤습니다. 일단 한글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야, 니 그거 얼마 주고 샀노? 자네 그거 얼마 주고 샀는가? 얼마 주고 샀는가? 이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준만 하면은 아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정도 표현을 준비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나 아니면 이제 주변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뭐 언니 오빠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고 할 거야. 새로 나온 뭐 아이폰 6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대요. 가정해보자고. Let's say that it's an iPhone 6 이렇게 했는데 샀대요. 샀다가 이렇게 야 그 얼마 주고 샀어요? 딱 이럴 때 이런 뉘앙스 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는 요걸 쓰고 있어요. 니콘 P300을 쓰고 있거든요. 화질 굉장히 깔끔해서 동상 때문에 이거 샀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 그거 샀다 그러면 와, 대근 씨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편 딱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 한번 뱉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야무지게 들어보세요. 와우! 가르치면서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ey, 대건, wow, you bought a new camera. You bought a new digital camera.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한 번 더 천천히, one last time.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ey,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정대 표현, 오늘의 표현이야. 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문장을 어디서 하냐면 처음에 how much 다 아시는 부분이죠. how much 얼마를요, 여러분. 얼마를 how much 하게 되면은 돈 같은 거 할 때 얼마, 돈 얼마 할 때 그때 앞에다 얼마 정도가 how much 쓰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ow much 얼마를요 did you pay? pay 자체가 여러분 pay하고 for P-A-Y, D-O, F-O-R 하고 something을 하게 되면은 something을 for, 위에서 pay, 돈 따위를 이제 지불하다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pay 자체가 지불하다는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did you pay니께는 지불했니껴, 즉 줬니껴 정도를 이해하셔야겠죠. 왜냐면 did가 왔으니까 과거로 써야죠. 그래서 한 번씩 얼마를 이따는 게 did you pay, 얼마를 줬는겨, 뭐를 위해서요? for it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뭔가 이제 누군가 언급한 거 그거를 요 문장으로 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iPhone 6 for it, 그것을 위해서, 뭐 디지털 카메라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책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다 되겠죠. 그래서 for it을 쓴 거예요. 근데 for it 자체가 이러면은 for it 보다는 for it, for it, for it 정도로 연임이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와, 니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그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for it. 하시면은 How much did you pay for it? Wow,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ey, 대건, you bought a new digital camera. Wow, that looks so fancy and that looks so fancy and handy. Quite handy, right? 그러면서 야, 이거 되게 컴팩트하고 되게 이렇게 편해 보인다, 편리해 보인다. Yes, it is. 그러면서 Yes, it is. Yes, it does. 좋아. 그러면서 자, 다음 다음에 지금과 By the way,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그거 얼마, 그거 산데 얼마 들었는데, 그거 사는데,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정도 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믿으면서, 그 뭐로, 어떤 거를 잘 사드릴까 잘 들어보시고, 발음 특히 신경 쓰여서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urn first, everyone. You guys know what you guys have to do, right? Please listen super carefully.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야, 니 얼마 줬노? 얼마를 니는 지불을 했노? How much did you pay? 그거를 위해서 for it? 야야, 와, 니 카메라 샀네. 니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그거를 위해서 for it?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마를 지불했노? 그거를 위해서 How much did you pay for it? Wow, that looks fancy. 야, 그 까리한데 하면서 That looks so 뭐 해볼까요? That looks so compact. 되게 이렇게 디자인도 좋고, the design is exactly what I want. 진짜 디자인도 참 좋다.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히 발음 팁 잡으면은, how much 자체는 쉽죠? how much 이렇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how much,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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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치.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did you pay? pay 할 때 p 사운드이기 때문에, fake 아니고 pay 이렇게 입술이 반드시 다 터지는 것까지 신경 써주세요. How much did you pay까지 한, how much did you pay까지 하신 다음에 for it 자체에서 우리가 전치사의 강세가 안 들어간다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or it 이렇게 연음이 된다 그랬죠. for it 자연스럽게 그래서 for it F 사운드니까는 아래 입술 끄그시면서 for it for i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리 딱 상기시켜서 하시면은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이렇게 딱 덩그리 타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해 가셨죠? Now is your turn, you guys. 여러분들 턴입니다, 여러분. 뱉으셔야 여러분들 것 된다는 거 뱉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돈 던져드릴게요. 와, 야예, 니 뭐, 와, 뭐, 자켓, 그것은 얼마니 자켓? 얼마니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자켓인데, 그거. 야, 그것은 얼마니 자켓 아닌겨? 와, 니, 얼마를, 니 얼마 줬노? 여러분 돈이야. 얼마 줬노? 니 얼마 줬노?
그거를 위해서, 그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와, 니, 뭐 해볼까요, 여러분? 니, 와, 니, 그, 베르베르사체. 말하고 속이네. 니 베르베르베르사체, 연필 샀네. 와, 내가 그거 사고 싶었는데. 니 얼마 줬노?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그것은 베르베르베르사체 연필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뭐 해볼까요? 야, 니, 버버버버버리 지옥에 샀네. 와, 멋있대. 그거 잘 조지나? 뭐, 명품은 좀, 뭐, 똥이 안 생기나? 니 얼마 줬노? 얼마를 지불했니? 이 뜻이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그거 위해서. 자, 엑슬런 에브리원. 잘했습니다, 여러분. 얘가 좀 웃기지만 확실히 이해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그거를 위해서. For it. 합치면은,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ey, 대건,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다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티켓 끊는데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ticket? 아니면 뭐, 뭐 해볼까요? 그 가방 사는데, 백팩 같은 거 있으면은, 백팩 그거 사는데 얼마 줬어? 그 백팩, 네가 메고 있는 거, 뭐, How much did you pay for your backpack?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for it 때 그 it 자리는 뭐든지를 끼워 넣으시라고 쓴 거고 거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How much did you pay for 뭐 해볼까요? For your book, for the novel that you're reading.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소설책 사는데 얼마 줬니? 뭐 이런 식으로도 될 것 같고요. 그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 쉽죠? 쉬우니까네 이것도 오늘 즐겁게 여러분들과 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는데 앞으로도 종종 걱정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은데 솔직히 기왕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한국에서 해도 저도 영어를 막 그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랑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그 고급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가 우리의 일단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해외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여건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어디다 툭 던져놓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자신감 또 그리고 그런 깡다구로도 될 수 있을 테고 좀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도 메시지가 오고 왔는데 참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은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응원 한마디 하고 아이튠즈 쓰시는 분들은 꼭 전대건 검색하셔서 이제 별점 평가도 해주시고 별점 리뷰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별점 평가 고객 리뷰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 맛을 아는 거 알겠는겨. 어떻게 보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보면 막 한 개라도 내 아는 거 가르쳐주려고 하고 하는 그 직업병이 알게 모르게 생겼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ey,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your scarf? Scarf. 니 그 목에 두르는 스카프 사는데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for your watch? 네 시계 사는데 얼마 줬노? How much did you pay? 뭐 해볼까? How much did you pay for your jacket? 네 그 자켓 사는데 얼마 줬노?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마음껏 바꾸셔서 여러분들 표현도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좀 더 즐거운 표현, 야무진 표현 가지고 금요일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